반야호 선생님은 요즘 없는 박달재라는 노래를 3천 곡 중에 제 1위를 트는 것이 요즘 없는 박달재. 근무가 95살이시거든요. 네네. 그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는 노래 울고 없는 박달재.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주세요. 박달재라는 가사처럼 숱한 사연을 지닌 곡의 박달재. 제천의 박달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노래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한 작사가 반야호 선생님. 지난 26일 심장 질환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는 대중가요의 큰 별이 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시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를 늘 아껴주셨고 귀여워해주셨고 부모를 잃은 그런 심정이죠. 생전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랫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반야호 선생의 노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1916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반야호 선생의 노래 인생은 1938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당시 한 레코드사의 콩쿠르에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곡으로 입상하며 가수로 데뷔했는데요. 진방남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늘 음악만을 생각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다. 나도 가난하지만 내 걸 가지고 조금씩 나누면 그냥 국수라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사계하기 전 반야호 선생은 우리 가요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에서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해줘요. 노래, 아름다운 노래, 행복의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우리는 박수 손바닥에 터지도록 갖고 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야호 선생의 타계 소식에 시민들도 서둘러 애도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노래가 발표되기 전 박달령, 박달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이 곡에는 노래가 사랑을 받으면서 청등산 박달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평소 반야호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던 작곡가 백봉 씨에게서 울고 넘는 박달재의 탄생 배경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1956년도 남대문 악극단이라는 그 극단을 만드셔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충주에서 이제 공연을 마치시고 제천으로 공연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 고갯마루 여기 올라와서 차가 펑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담들이 내렸는데 반야호 선생님이 차에서 내려셔가지고 저쪽에 있는 선앙당을 바라다 보니까 선앙당에 젊은 남녀가 비를 맞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청춘 남녀가 이별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쓰신 것이 이제 울고 넘는 박달재인데 반야호 선생님은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래를 3천 곡 중에 제 1위로 트는 것이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금봉이라는 아가씨가 이제 서울간 도정 박도령을 기다리는데 그때 이별할 때 도토리 묵을 싸서 허리춤에 싸서 보냈던 그 가사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얼마나 굶주리고 또 아픔 속에서 살았나. 그런데 그러한 노래를 우리 국민들은 부르면서 희망을 가졌고 또 이 노래 속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의 노래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고스리 담은 가사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한줌의 제가 된 반야호 선생이 박달재 고개를 찾았습니다. 삶이 다한 후에는 이곳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고향이 마산이시면서도 생전에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이 고장에 묻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반야호 선생님은 이쪽 제천 지방 박달재를 사랑했고 한 시절 갔다 세월은 흘렸다 누구 세상이다 이제 7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가슴에 파고드는 애절한 노랫말로
민족의 한을 어루만진 반야호 선생. 이제 그는 세상에 없지만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화자되는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